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뭐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퀀트 전략을 가미한 연초까지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최재원 연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연말장이 워낙 뜨거웠어요. 지금 뭐 마지막까지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8만 원을 넘었고 지수는 다시 한번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사실 뭐 우리 장만 좋은 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사실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그 안에서 글로벌 증시와 우리 시장의 좀 다른 점, 비슷한 점좀 뽑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증시는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시작이 됐던 이제 11월을 기점으로 조금 장세가 바뀌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11월 이후로 그 전체적인 스타일을 좀 살펴봤을 때 국내 증시는 이제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펼쳐진 점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11월을 기점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제 집중이 되면서 11월 한달 동안 대형주가 증시가 이제 2,700을 넘어서기까지의 초석을 다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지난주 말에 2,800선을 넘어서는데도 이제 외국인 그리고 기관계 매수세가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몰리면서 그 힘으로 증시가 그 주요 기점 선들을 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수치로 한번 살펴보면 국내 증시는 11월 이후로 이제 이게 23일 종가 기준인데요. 그 코스피, 코스닥이 각각 21.7% 그리고 코스닥이 16.5% 상승했을 때 이게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이제 코스피 기준인데 대형주가 23% 상승하면서 뭐 벤치마크를 더 크게 상회한 모습이고, 이거는 이제 지난주 24일 그 2,800을 목요일. 넘어섰던 걸 감안한다면 숫자는 더 올라갈 게 분명합니다. 이제 그에 반해서 중형주와 소형주는 각각 17.5% 그리고 소형주는 13%가량을 기록하면서 이 크기 순으로 수익률이 이제 세워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거와 비교해 봤을 때그 글로벌 증시에서는 우리와는 이제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중심으로 증시가 흘러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1월 이후로 봤을 때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가 각각 12.8% 그리고 14.5% 상승을 했는데, 이거에 비해서 소형주 중심으로 구성이 된 러셀 2000 지수는 같은 기간에 30.5% 이제 크게 상승을 했고요. 황당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MSCI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선진 지수, 선진국 전체 지수는 이제 15.4%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에 역시 MSCI 선진 지수 내에서 스몰캡 지수는 이제 22.8% 상승하면서 이 역시도 그 해당하는 벤치마크를 크게 상회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그 원인들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결정적인 건 뭐예요? 네, 뭐 이제 핵심적인 건 살펴본다면 국내 증시에서는 뭐 수급에 따른 영향도 있었겠지만 좀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본다면 아무래도 그 실적 전망의 변화가 이 그렇죠. 주가를 이끄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 그 국내 증시를 살펴봤을 때 이게 이제 그 주당 순이익 전망치, 선행 12개월의 주당 순이익 전망치에 지난 1개월 혹은 지난 3개월 사이에 그 값이 얼마나 전망치가 변했는지를 나타낸 숫자들인데요. 여기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그 코스피가 지난 1개월 그리고 3개월 사이에 그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각각 4% 그리고 14% 변화할 때그 대형주는 뭐 지난 1개월 사이는 비슷한 4% 수준이지만 그 3개월 새는 이제 13.9%, 중형주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6.8 그리고 20.3%로 크게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난 반면에 이 소형주는 그 대형주 그리고 중형주에 미치지 못하는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점이 이제 정반대로 글로벌 증시에서는 이제 소형주 중심의 강세로 나타났는데요. S&P 500 지수가 지난 1개월, 3개월 사이에 그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개선된 것이 약 0.4%, 그리고 5.8%, 나스닥 100 지수는 그보다는 조금 높은 2.3% 그리고 6.8%인 반면에 이제 러셀 2000 지수는 그거보다 크게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3개월 사이에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약 37%가량 크게 늘어나면서 소형주 중심의 실적 개선 탄력이 붙은 모습이 특징이었고요. 이러한 모습은 이제 MSCI 선진 지수 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MSCI 그 선진 지수 전체가 지난 3개월 사이에 약 9% 실적 전망이 개선된 반면에 그 MSCI 내 스몰캡 지수는
지난 3개월 사이에 약 21% 가량 실적 전망이 크게 개선이 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 두 가지의 그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그 실적 전망이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는 게 기업들의 그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가에 네.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 11월 이후로 그 글로벌 증시 내에서 코로나의 백신에 대한 호재성 재료들이 많이 유입이 되기 시작했고 그 전후를 기점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희망 섞인 그 전망들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그중에서 글로벌 증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에 분포하고 있는 종목들이 그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팡을 중심으로 네.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그 주를 대형주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그 하단의 중소형주로 내려갈수록 그 내수 소비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가시화된다면 그 소형주를 중심으로 경기 그 실적의 개선이 올라올 뒷받침 될 거다라는 판단으로 소형주가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질 때마다 강세를 나타낸 점이 특징이었고요. 반면에 우리 증시는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 그는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 개선 탄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네. 분석과 함께 아무래도 수출 개선이 일어나면 그 수혜는 소형주보다는 수출 중심의 매출 비중이 더 많은 이제 중형주 내지는 대형주로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판단 때문에 글로벌 증시와 우리 증시의 차이가 이처럼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는 순간에도 네. 글로벌에서는 소형주 중심 그리고 우리 증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대형주 또는 중형주 중심으로 주가 역시 이제 양호하게 흘러가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뭐 우리 시장은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었고 그건 결국 중대형주 위주의 실적의 개선폭이 조금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분석이었고 다만 이제 뭐 실적만 좋다고 시장이 오르는 건 아니죠. 끌어줄 그렇죠. 만한 주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11월장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외국인의 힘이 상당히 강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사실 그 정도의 강도는 유지가 되지 않고 있어요. 다만 또 대형주 끌고 가는 것 보면 일부 업종 종목 중심으로는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월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연초 이후로 계속 이제 매도 일변도를 보였던 외국인의 그 수급 동향이 좀 추세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이제 네. 높였는데요. 11월에는 계속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12월에 들어서 다시 좀 매도세를 계속 보임에 따라서 그 11월에 순 매수 폭을 조금 축소시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연초 이후로 봤을 때는 계속 그 순 매도 우위이고 네. 그 폭은 여전히 20조 원을 넘어서는 수준인데요. 다만 11월 이후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11월에 매수 규모가 높았기 때문에 뭐 11월, 12월에는 아직까지는 매수 우위인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어떤 업종들을 좀 사고 있고 어떤 업종들을 팔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조금 더 그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업종 11월 이후로 현재까지의 순 매수 규모를 살펴보면 이제 화학 업종에 가장 많은 매수세가 몰려 있고 그 뒤를 IT 가전 그리고 건강 관리 업종이 있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장 많이 판 게 뭐 아무래도 그 시가총액이 가장 큰 반도체 업종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반도체 업종을 가장 많이 팔았고 그 다음으로 필수 소비재, 보험, 음성 등의 업종을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 반도체 업종의 경우에는 1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 반도체 업종으로도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제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12월에 들어서 많이 팔아 가면서 현재는 가장 많이 판 업종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처럼 12월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업종의 시가총액과 비교해본 그 해당 업종의 순 매수 규모를 살펴보면 11월 그리고 12월 모두 이제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매수 강도가 높아져 있는 업종은 계속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 화학 업종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종 IT 가전, 기계 업종 등은 11월부터 그리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순 매수 강도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뭐 해당 업종들을 이제 업종들이 아무래도 특히 화학 업종, 디스플레이 업종 그리고 일부 IT 가전 업종은 뭐 현재 증시를 이끌고 있는 주도 업종이라고 봐도 뭐 무방하겠는데요. 이처럼 이제 외국인
이 11월 이후로 순매수세를 보이다가 현재 좀 지지부진한 상황임에도 특정 업종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선호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수급적으로 좀 우호적일 수 있는 업종을 찾아본다면 뭐 이런 화학, 디스플레이, IT 가전, 그리고 기계 업종 등을 좀 유익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이제 그 외국인 투자가들이 시장을 매수하는 것이 우리에 대한 유니크한 그런 현상인지 아니면 이제 글로벌적인 그 자금 흐름 전체 펀드 플로우에서 좀 중대 변화가 있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은가요, 이게? 일단 뭐 개별 국가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여기 자료에 올려놓지는 못했지만 그 기업들의 실적 전망 개선치, 개선 뭐 증가율 또는 뭐 지난 1개월, 3개월 사이 얼마나 더 개선이 되고 있는 경기 개선 탄력에 대해서 한번 묻는다면 뭐 여타 이머징 국가 내에서 우리 증시의 개선세가 더 두드러진 점은 이제 맞습니다. 펀더멘털은 강한 점은 맞는데요. 다만 이제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 뭐 11월에 왔고 12월에 이제 좀 지지부진한데 뭐 앞으로 계속 올 건가라는 이제 물음을 답해보기 위해서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글로벌 증시 내에서의 그 글로벌 증시 로의 글로벌 외국인 자금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 띄워놓은 자료는 그 글로벌 증시 내에서 MSCI EM 지수를 네. 벤치마크로 삼고 있는 이제 펀드들의 이제 자금 흐름인데요. 뭐 여기서 좌측에 있는 표가 이제 회색 선이 전체 패시브 액티브 자금을 전체 포함한 자금의 누적 추이이고 네. 요 파란색이 패시브 자금의 추이 그리고 여기 분홍색이 액티브 자금의 추이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증시와 한번 빗대서 살펴본다면 뭐 전체 자금의 흐름은 우리 증시와 유사한 흐름입니다. 뭐 연초까지는 조금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는 듯 했으나 코로나 기점 이후로 지속적으로 순매도세가 이어졌고 11월에 들어서 그 자금이 조금씩 이제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뭐 이러한 점은 우리 증시와 어느 정도 대동소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특징적인 점은 패시브 자금의 경우에는 3월에 들어서 코로나 국면 이후로 이 순매도 전환하면서 그 폭을 조금 낮췄다가 그 이후로는 뭐 지속적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쳤는데요. 반면에 이 액티브 펀드에서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출이 되면서 그 EM 시장 내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을 이끌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그 변화가 이제 11월에 들어서 다시 좀 올라오는 네. 탄력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또 한번 좀 지역별로 약간 세분화를 해보면 네. 요 우측에 있는 자료는 그 펀드 플로우의 자금, 특히 이제 11월 이후로의 누적 자금인데요. 요거를 그 패시브 액티브 자금으로 나누고 또한 일부 좀 가장 그 펀드 규모가 큰 네. 지역들로 나눠봤을 때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북미 지역에서 약 이제 650억 달러 규모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됐고 그리고 액티브 자금이 약 360억 달러 가량 유입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각 지역의 자금 특성을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뭐 북미 지역의 자금이 조금 더 이제 중장기형 그 투자 기간을 가진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네. 반면에 유럽 그리고 특히 조세 회피계 지역은 상대적으로 그 중장기 기간보다는 좀 단기 투자에 좀 그치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그 11월 이후로 액티브 자금이 많이 들어올 때 그 액티브 자금의 비중이 가장 컸던 게 조세 회피계였기도 해서 네. 뭐 이러한 자금이 조금 변동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은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경기의 그 전망인데요. 그렇죠. 네. 예, 사실 뭐 신흥 시장으로의 펀드 플로우 내에서 국내 증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은 아주 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 국내 경제가 얼마나 뭐 개선 탄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EM 시장으로 들어온 펀드 내에서의 자금 배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자체가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러한 지표의 가장
같이 그 선행 또는 그 요인을 미치는 지표로 많이 제시가 되는 게 글로벌 ISM 제조업 지수인데요. 특히나 ISM 제조업 지수는 현재 뭐 50선을 넘어서면서 계속 이제 경기 회복 국면에 그 가닥을 잡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로의 현재 외국의 수급이 조금 제한이 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거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의 유입이 뭐 들어오는 거는 뭐 시간적인 문제라고 이제 판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저 이제 끝에 올라가고 있는 기울기는 유지는 되고 있는 상황인 네, 거였고 뭐 지표들 봤을 때는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느 쪽으로 갈까라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죠. 어느 쪽으로 갈지를 본다면 역시 실적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마침 이제 4분기 끝나가고 있고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시즌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실적에 대한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보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4분기 2020년 4분기 업종별 실적을 이제 간단하게 네. 한번 살펴보면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그 코스피 그리고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4분기 영업이익 그 YOY 증가율은 코스피 200이 약 56% 그리고 코스닥이 73%. 그냥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뭐 지난 3분기에 비해서 YOY 성장률 자체는 훨씬 높아진 상황입니다. 다만 특히나 19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1, 2, 3분기 이후에 4분기에 영업이익 그 절대 수치 자체가 많이 꺾이면서 요 기저에 따른 영향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숫자 자체가 훨씬 크게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점들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뭐 대체적으로 업종 전반에 개선 탄력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단 에너지 업종 그리고 조선 업종 그리고 미디어 교육 업종 은행 업종까지는 약간 그 역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외에 뭐 화학 업종 그리고 뭐 철강 기계 건강 관리 업종 그리고 뭐 보험 업종 등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큰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좀 더 멀리 봤을 때 그 2021년에는 2020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그 한 해의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약을 해본다면 4분기에는 그 업종 성장 영업이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업종은 여기 뭐 IT 가전, 철강, 기계, 헬스케어 업종이 있고 또한 최근 이제 업종 내에서 그 업종 업황이 개선이 많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 중심으로 흑자 전환이 또한 이제 지난 3분기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2021년에도 뭐 이러한 뭐 실적 전망이 모두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은 뭐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시장의 실적 전망치들이 높아진 것은 역시 글로벌 경기와 관련된 그런 저기 그 연동성을 배제할 수가 없겠죠? 네, 맞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 글로벌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국면에서 우리 증시 특히 수출 중심 경제 구조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뭐 일부에서는 뭐 경기 회복이 V자 반등을 이제 넘어서는 수준에서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너무 낙관적으로 된 거 아닌가라는 뭐 실적들 그러니까 우려들도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는 뭐 그 향후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어떻게 될지를 보기 위해서는 뭐 일부 글로벌 경기 흐름 또한 중요하게 봐야겠는데요. 일단 그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과 가장 그 유사한 변동을 보이는 게 우리나라의 뭐 수출의 흐름일 거고 네. 수출 증가율의 흐름은 최근에 봤을 때 경기 OECD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 역시 꾸준히 이제 저점 이후로 올라오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런 점들을 감안해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뭐 내년도에는 뭐 한 자릿수 후반 정도로 이제 우리 하우스에서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뭐 단기적으로 살펴본다면 12월 한국 수출 역시 강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직 뭐 한 달이 다 채워지지 않았지만 지난 20일까지의 수출 규모로 봤을 때 이제 12월 20일까지의 수출은 약 308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2% 가량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뭐 숫자 자체는 뭐 1%대에 약간 뭐 높지 않아 보이지만 이걸 조업일수록 감안해 본다면 그거보다 조금 더 개선 탄력이 강하다고 지금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수출 개선 흐름에 약간 그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이슈들은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그리고 우리 경제 내에서도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그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그 우려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 경제 내에서도 뭐 15를 들어서 계속 그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뭐 1,000명 안팎을 왔다 갔다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국내 수출 탄력을 좀 저해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약간 그 뭐 일종의 반사이익 정도라고 예상이 되는 거는 특히나 그 미국 그리고 유럽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더욱 높기 때문에 해당 국가들의 이제 그런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 회복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들은 해당 국가들의 이제 생산 활동이 정상화되는 걸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선진국 경제 내에서 경제의 그 외부에서의 수입 수요를 높이는 요인이고 이러한 점들은 아무래도 신흥국 내에서 특히 뭐 한국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수출을 좀 개선시킬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은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수출 펀더멘털이 양호하게 흘러갈 거라는 것을 좀 이제 뒷받침하는 요인들이고요. 이 외에도 뭐 수출 선행 지표 격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의 뭐 제조업 PMI 그리고 그 내에서도 중국의 신규 수출 주문 PMI 역시도 계속 50선을 상회하면서 뭐 좀 낙관적인 흐름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특히나 뭐 글로벌 경기 그리고 우리나라와 그 동행성이 많이 높은 중국의 경기 펀더멘탈 또한 뭐 양호한 흐름을 점치고 있는 상황은 뭐 중단기적으로 국내의 수출 증가세에 대한 뭐 전망을 훼손하지는 않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경기 상황을 감안해 보면 뭐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경제에서 우리 기업들의 실적 개선의 탄력은 아직까지는 좀 낙관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게요. 뭐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제조업단에서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강점이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려면 사실 우리나라의 방역과 관련한 부분도 해결이 좀 돼야 할 그렇죠. 텐데 오늘 발표된 이제 확진자 수는 800명대로 주말 효과인지 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영국발 그 변이 바이러스가 최초로 확인됐다 3명에 대해서 뭐 그런 이야기 조금 전에 들어오고 있어서 걱정이 좀 되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과 관련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 일단 지수는 연말장에도 계속해서 힘을 받고 있고 코스피 2800을 드디어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제 지수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좀 신경 써서 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아무래도 그 코스피가 이제 뭐 2800 역사적인 고점을 만들고 있는 순간에서 네. 뭐 증시의 뭐 고평가에 대한 우려는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뒤에도 있지만 코스피 200이 현재 그 지난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200의 PER이 뭐 13.18배가 됐고 13.18?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저희 코스피 200의 5년 평균치가 약 10배 수준인데요. 뭐 그거를 이제 크게 넘어서면서 뭐 증시의 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뭐 새로운 뭐 지표로 봐야 된다 뭐 혹은 뭐 고평가다라는 여러 논의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은 이제 맞습니다. 이런 순간에서 뭐 어떤 것들을 눈여겨봐야 되는가라고 얘기한다면 아무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얼마 없을 뭐 저평가 종목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회복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개선이 되고 있는 점들은 사실 그 코로나 국면을 벗어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타나는 순간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논의들이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뭐 어떤 종목들의 좀 업종 또는 종목들의 눈을 기울여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느 순간 이제 실적 전망이 이제 과도하게 또는 뭐 너무 낙관적으로 점쳐졌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거보다는 약간 좀 부진할 수 있겠다라는 실적 전망들이 나타나는 순간들이 분명히 올 것이고 그런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 그 영업이익 변화율이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개 종목들 중에서 8개 종목이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순간에서는 네. 이러한 개선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일부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할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와 또 비슷한 맥락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전반적으로 그 고평가되어 있는 순간에서는 현재
그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찾기가 갈수록 이제 어려워지는 국면입니다. 우측에 있는 좌측 우측에 있는 표 모두 사실 코스피 200 구성 종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좌측에 있던 게 그 200 종목들 내에서 영업이익 변화율이 지난 3개월에 비해서 더 개선되고 있는 종목이 전체 200개 중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라고 네. 봤을 때 현재 약 80% 수준이 지난 3개월에 비해서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 개선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 반면에 이제 그러면 200 종목들 중에서 지난 5년 평균 PER을 더 하회하고 있는 종목들의 비중이 뭐 얼마인가라고 봤을 때 현재 이제 57%. 그러니까 뭐 10개 종목들 중에서 다섯 개 밖에 그 코스피 PER 5년 평균을 더 낮게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실적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소수의 종목들에 착안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실적 전망 기업들의 주가가 모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저평가돼 있는 소수의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뭐 가장 뭐 원론적이지만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포주를 찾는 게 맞지만 또 좋아질 때는 그 사실 고포주를 가지고 또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밸류에이션 수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실적 탄력이 가장 좀 두드러질 만한 그런 업종들을 좀 꼽아본다면, 네, 그 한번 그 최근에 나타난 그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세부 업종별로 봤을 때 네. 이익 전망이 뭐 얼마나 개선이 되고 있는가를 이제 이익 전망의 변화 그리고 이게 수익률과 함께 나타낸 차트입니다. 이건 단기 기간 동안 보기 위해서 이제 지난 1개월간의 그 변화율을 한번 봤는데요. 이게 나타나 있는 거는 그 2021년도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전망치의 이제 이익 조정 비율입니다. 이제 이익 조정 비율이라고 함은 뭐 전체 추정치가 나타난 개수들 중에서 뭐 추정치가 더 개선된 것과 더 하향된 것의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를 이제 비율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뭐 쉽게 해석을 해봤을 때 뭐 이익 조정 비율이 뭐 상식적으로 올라가면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그 반대로 이익 조정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면 이익 전망에 대한 이익 전망이 이제 악화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뭐 0이다 그러면은 뭐 컨센서스를 낸 분석한 것들 중에서 뭐 이익 전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뭐 보합이라서 이거는 크게 뭐 방향성이 뚜렷하진 않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거고요. 뭐 이거 숫자 자체가 높다고 해서 뭐 실적 영업이익 자체가 이만큼 올라간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방향성을 네.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주당 순이익의 이익 조정 비율을 살펴보면은 디스플레이 업종의 그 개선 탄력이 가장 강한 모습이 특징이고요. 그 뒤로는 증권 업종, 뭐 이 두 개 업종은 사실 최근 디스플레이 업종은 그 업황 개선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증권업은 뭐 최근에 금융시장 국내 증시가 계속 잘 가면서 이에 따른 뭐 수혜가 계속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해당 업종 또한 좋게 가고 실적 전망이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고, 그 뒤로는 이제 철강 업종이 뭐 경기 회복 기대감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업종들에 대해서 실적 전망이 강한 개선 탄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반면에 좀 이제 부진하게 조금 더 실적 전망이 악화되고 있는 업종들은 여기 유틸리티 업종, 그리고 소매 업종, 그리고 호텔 레저 서비스 등의 업종이 가장 실적 전망이 지난 1개월 사이에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 전망의 개선 탄력, 즉 뭐 성장주 중심은 해당 여기 실적 개선 탄력이 높은 업종들이 뭐 성장주 중심 업종은 아니지만 네. 하더라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실적 개선 탄력이 있는 종목 또는 업종들을 위주로 보시는 분들은 뭐 해당 업종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이 반면에 이제 그렇다면 좀 업종별로 봤을 때 그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덜한 업종이 어디 있는가라고 이제 네. 그 앞서 말씀드린 포인트 중에 두 번째 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코스피 PER이 13.18배로 뭐 지난 5년 평균입니다. 5년 평균을 크게 상회했고, 이는 뭐 그 정규화 시킨 뭐 G스코어라고 이제 일컫는 거를 토대로 봤을 때 약 1.2 표준 편차 수준을 더 올라가 있는 수준이고요. 여기서 이제 PER
그 여기 PER 배수가 있고 여기 짝대기가 뭐 5년 평균 PER인데요. 사실 요거는 좀 가늠하기가 보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더 눈여겨 보셔야 될 거는 지난 5년 동안에 그 PER의 그 변동성 지금 뭐 표준 편차를 감안해 봤을 때 그 뭐 지스코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정규화된 값이 그 얼마나 더 떨어져 있는가 그것이 이제 뭐 저평가되어 있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쉽겠는데요. 이 파란색 점이 그 지스코어 값들을 업종별로 나열해 놓은 숫자입니다. 뭐 대표적인 저평가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은행, 증권, 보험업은 뭐 단연 그 지스코어가 가장 낮게 포진이 되면서 그 저 밸류에이션 부담이 가장 낮은 업종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뒤에 뭐 필수 소비재, 소매 업종 또한 그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건설, 건축 업종 또한 그렇고요. 뭐 금융 업종은 최근에 그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는 국면마다 어느 정도 뭐 가치주 중심의 키 맞추기 장세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약간씩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그 외에 약간 저평가돼 있다고 되는 업종들은 뭐 저평가는 돼 있는 건 맞는데 뭐 최근에 주가가 또 약간 부진한 모습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뭐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뭐 매수하기에는 또 이제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처럼 증시가 잘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연말 그리고 연초 증시를 감안해 봤을 때 실적 전망이 개선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뭐 주가가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큰 조정을 뭐 단기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뭐 저평가돼 있는 동시에 실적 전망 탄력 실적 개선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들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업종들을 봤을 때 뭐 코스피가 크게 코스피 전체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뭐 더 지스코어가 뭐 0 이하로 지금 크게 저평가돼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 않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그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업종들 중에 뭐 디스플레이 업종 또는 뭐 IT 하드웨어 업종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시장 전반에 대비해 봤을 때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 시장만큼 높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개선 탄력이 있는 동시에 뭐 상대적으로 고평가가 되어 있지 않은 업종들을 중심으로 한번 또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좋은 시점이라고 현재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스플레이, 증권, 철강, 금융, IT 하드웨어 이렇게 좀 이제 정리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디스플레이, 뭐 IT 하드웨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실적 성장도 어느 정도 가져가고 그 안에서 밸류적인 부담도 상대적으로는 적은데 알겠습니다. 근데 요 저기 그 보고서는 지금 우리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거죠? 네, 올라가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냈던 자료들에서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해놓은 거라서요. 그럼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재원 연구원 모시고 시장 최근의 분위기 좀 정리를 해보고 퀀트 전략적인 차원에서 어떤 업종들 봐야 할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